안녕하세요, 장사공프로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관광지 한정식 거리가 있는데요, 전국적으로도 유명해서 각지에서 몰려드는 손님들 때문에 주말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늘 바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다니던 곳이라서 단골집도 있고 저희 누나가 고등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었어요. 친근한 곳이죠.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곳에서 일한 경험을 가진 이들도 있고요, 최근에 같이 일하게 된 직원도 그곳에서 알바를 꽤 오래 하다고 온 친구인데, 그 친구는 지인들을 데리고 절대 그 관광지 식당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던 곳이기도 해서 물어봤죠. 이유가 뭐냐고 말이죠. 그건 바로 반찬 재사용이었습니다. 반찬 재사용, 사실 식품위생법상 반찬의 경우는 재사용을 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손님이 젓가락을 됐든 안 됐든 한번 나간 반찬은 모조리 폐기해야 되죠. 깨끗해 보인다고 해서 재사용을 한다고 하는 업주들도 있는데, 눈에는 이게 깨끗해 보일지언정 손님들이 젓가락을 뭐 갖다 됐는지 아닌지 CCTV를 돌려가면서 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도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쌈유나 고추 같은 거는 세척을 해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식품위생법상 합법이고요. 아직 나이도 어린 친구라서 혹시나 쌈 종류에 한해서 재활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 물었더니 그 뒤로 돌아오는 대답은 더 가관이었어요. 모든 반찬을 재활용하고 심지어 남은 국까지도 다시 끓여서 나가는 곳이 있다라는, 이 직원과 손님이 먹는 음식은 철저히 구분해 놓는다는 게 그 친구의 얘기였습니다. 충격이죠. 사실 이런 문제는 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있죠. 얼마 전에는 한 알바생의 폭로 때문에 떠들썩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바로 3년차 알바생이 본인이 일하는 식당의 위생 상태에 대해서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린 거죠. 그 알바생은 손님 테이블 위에 물병을 한 번도 식당에서 씻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물병에 물이 남으면 그대로 가져와서 물을 채우고는 냉장고로 직행을 하는 거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물병을 절대 씻지 않는 거죠. 혹자는 이불 된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가 되냐라고 하지만, 세척을 하지 않으면 물때와 곰팡이가 끼고 그러다 보면 세균이 득실거리게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간 식당 역시 물병 뚜껑에 고스란히 곰팡이가 피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서 슬쩍 나오고 말았는데, 지역에서 유명한 맛집으로 20년 이상 영업을 해오던 곳이라서 아무리 뭐 그러려니 하려고 해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제 구독자분께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사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런 물병 때문에 폐업까지 가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물병 청소를 하지 않았다고 망하다니, 뭐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작은 습관이 불러일으킨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올해 오픈한 해산물 가게의 이야기인데요, 큰 항아리 상권에 단독으로 해산물을 팔았기 때문에 장사가 아주 잘 됐어요. 임대료가 조금 비쌌지만 오픈바를 제대로 타기도 했고, 회도 큼지막하니 뭐 씹는 감이 있게 다른 곳보다 풍성하게 준다는 그런 소문이 돌면서 멀리서도 이곳을 찾기도 했었죠. 마케팅을 잘 하기도 했고, 회를 시키면 서비스로 문어 다리 하나를 썰어주기도 했고, 멍게나 뭐 개불만으로 이루어진 술안주를 특별하게 만들어서 배부른 2차 손님들을 잡기도 했어요. 장사를 잘하는 사장님이었죠. 이 나날이 손님이 늘어갈 때쯤에 동네 맘카페에 하나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바로 물병 위생에 관련된 글이었습니다. 보통 식당들을 보면 주류 업체에서 제공하는 그런 물병들을 많이 쓰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몇몇 식당들은 설거지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진 않아요. 물이 나갔던 통이고 어차피 또 물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남은 물에다가 단순히 물을 채워서 냉장고로 직행하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그릇처럼 설거지를 하고, 내열이 안 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뭐 식기세척기로는 돌리지 않더라도 씻고 말려서 새로 물을 받아야 되죠. 사실 바쁘다 보니까 이런 걸 간과하고 그냥 물을 새로 채워서 냉장고로 넣는 건데, 정기적으로나마 이런 물병들을 설거지해주면 그나마 낫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 식당은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문제의 발단은 어느 한 손님이 물병에 담긴 물을 따라 마셨는데 물에서 소주 맛이 났다는 거예요. 술 기운에 그런가 싶어서 다시 또 마셔보고 지인에게도 줘봤는데 지인 역시 술 냄새가 났다고 했죠. 물을 마셨는데
소주 맛이 났다라 사장님을 불러서 물어봤는데 사장님은 그저 새로운 물로 바꿔주겠다 하고 사과할 말 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갔다고 해요. 이 손님이 불쾌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그 손님 한 명은 굉장한 불쾌감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감이 오시죠? 그 물병이요. 다른 손님들이 물병에 소주를 부었거나 아니면 알바생이 테이블을 치우는 과정에서 남은 소주를 물병에 붓고 치우려고 했는데 마침 다른 알바생이 그런 걸 모른 채 남은 물병에 물을 담고 냉장고로 직행했던 거죠. 그 물이 그 손님에게 나갔던 거고요. 이 글이 맘카페에 올라오고 나서 해당 글이 며칠 있다가 삭제가 됐어요. 식당 사장님이 카페 관리자 측에 항의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해당 글을 올린 손님이 다시 항의를 했어요. 이 사실의 근거에서 올린 글인데 왜 삭제했냐고 말이죠.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이 카페 운영자는 이 식당 사장님이 카페 입점 업체이기도 하고 괜한 구설수에 올라서 식당이 피해를 입을까봐 삭제한 거였지만 손님은 더욱더 불쾌하고 빡이 터졌던 거죠. 맘카페에 입점한 업체이면 돈을 줬다는 건데 그런 부분이 카페 운영진에 있어서는 팔이 안으로 굽은 거죠. 그리고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해당 식당은 구청 위생과에 점검을 받게 됐는데요. 도마, 칼 뭐 이런 곳에서 세균들이 검출되었고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정기적인 위생과 점검은 준비만 제대로 한다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신고로 인해서 점검을 받게 되면 안 걸릴래야 안 걸릴 수가 없는 게 사실 식당이에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적발하기 위해서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사실 힘듦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글을 올린 사람은 구청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주 맛을 봤던 그 손님이 공무원이었던 거죠. 위생과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구청 소속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 식당 사장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때는 이미 많이 늦은 거죠. 만약에 그 사장님이 당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그 뒤로는 물병에 대해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이 같은 사례는 벌어지지 않았겠죠. 재미있는 건 그 뒤로도 그 식당은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되어서 결국은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동네 주민들의 안 좋은 인식 속에서 작은 실수도 용납치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었었던 거죠. 한 달에도 몇 번씩 민원이 발생해서 도저히 장사를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업주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손님들 입장에서는 저런 식당은 동네에 없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한 자영업자의 삶이 무너졌던 사건이기도 해요.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하다 보니까 좀처럼 기본적인 것을 등한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어도 반찬 재사용 그리고 물병 청소만큼은 제때제때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식당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잘 아시죠? 우리 주변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식당도 참 많으니까 너무 식당 운영하는 사장님들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권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